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비싼 게임 아이템 자랑하기 컨텐츠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비싼 아이템을 자랑할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이게 아무래도 리니지 막 집행검 이렇게 나오면 바로 게임이 오버되기 때문에 30분에 한 명씩에게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자, 어떤 아이템. 시작은 가볍게 CL 헤어 쿠폰 남 선택권 23억이면은 대략 한 8만원 정도 8만원 시작 가볍게 8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와이유님 8만원. 야, 이거 진짜 마스라면 아니야? 야, 이 비싼 테마이 비싼 모자 아니야 이거? 25 안개실 10억 마라불 풀세트 300억? 제일 비싼 거 아이템 하나 가격으로 치겠습니다. 아, 못 파는 거 그런 상관없어요. 못 파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가치만 따지겠습니다. 가치만. 어디 서버죠? 서버 어디 적혀있냐? 레드 서버? 레드 서버에서 흰토끼에어면 비싸긴 하겠네. 진짜 부르르기 값이지 이거. 이 정도면 흰토끼에어 총 70을 하겠습니다.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글 두 개라길래 일단 채워놨습니다. 한 달 정도 된 사람입니다. 아, 유튜버 보시는 중이구나. 카스 그룹하다 장갑이 하나 나왔는데 뭔데 이게? 자동차 경주 장갑. 씨발 싸울 필요가 없었네 이 씨부레. 이거 불탈 필요가 없었네 이거. 아니 이분은 진짜 파셨네. 씨발. 와, 140이야? 와, 미쳤다. 와, 개부럽다. 어디 140이냐? FGH. 와, 140만원. 와. 야, 이건 인정이지. 팔았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고? 팔았으니까 없는 거. 어? 어? 그건 또 그러네? 팔았으니까 지금 없는 거긴 하네? 이제 보낸 거 아니잖아, 이거. 자신이 이거 없네. 맞네. 자신의 템이 없네. 다시 450에 1템 올려드릴게요. 야, 날카로웠어요, 여러분들. 날카로우셨어요. 그쵸, 그쵸. 이건 맞는 말이었어요. 내 거였던 거죠, 이거. 자신이 이거 아니죠.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바로 스타. 2019년 기준으로 21권 미개봉판 최소 70만원 없는 가격에 거래된다. 브룩으로 바로 내가 바로 스타 이펙트 쿠폰 쫀득 인증까지. 야, 이건 인정이지. 아, 이거 중고나라에서 대란이었다고? 70에서 200장 사이지. 2월 거래가 200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최근 거래 215만원? 그러면 그래도 솔직히 좀 보정을 위해서 170 정도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오락실 인싸템. 아이디 카드인데 뭔데 이거? 플레이 카운트. 많이도 즐겼네. 최소 60만원, 최대 150만원 어치의 펌프 카드 한 장. 야, 이 친구들 어허, 이거 잘 파고드네. 하지만 어쩔 수 없네. 170 못 넘기기 때문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무리 돈 많아도 못 가. 와, 이거 추억으로 이길라네. 잠깐만. 아니, 이걸 추억으로 이길라네. 어, 30분 마침 종료됐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와, 미쳤네. 와,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어차피 오늘 한 두 번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 3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이분도 드릴게요. 자, 일단 1등 피조님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 1등 피조님이시고 이분도 드릴게요. 감성 부분 우승 갬성. 아, 감성 부분 우승 드리겠습니다. 감성 부분 마지막 30분에 막타 치셨기 때문에 꿀잼 막타 치셨기 때문에 이분은 개인적으로 치킨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중득. 자, 이제 마지막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놔 줄게. 올릴 거 없으니까 지금. 아휴, 힘내라. 죽음의 데스. 이게 얼마지? 개비싼 거라고? 최고 220억이라고? 80만원? 배신 룩덕게임 무기상. 근데 250억이라고?
이거 뭔데? 안 나오기 위해서 서버당 한 개 있을까 말까 한 무기라고? 다른 템들은 그나마 측정 가능한데 이건 가격 측정을 못하겠네. 이건 가격 측정을 못하겠네요. 이거 백지수표라고? 아니 그 정도야? 궁금하시면 인터넷 유튜브에 광연검 선슬래셔 결투장? 덤파게 킹기스타라고? 아 단종된 예능템이야? 형상 단계 1400이라고? 아, 덤파돈으로 1400. 아 1400만원이란 줄 알았지. 야. 100만원 125만원이야? 알았어 125만원. 미안합니다 비트코인님, 현생을 살아주세요. 비싼 아이템 한 개라서 소소하게 올려봅니다. 예? 일기 마라벨이요? 일기 스페셜 라벨도 아니고 일기 마라벨이요? 예? 예? 로망로즈는 얼마야 이거는? 아니 씨발 이거 얼마야 이거? 3년 전에 100개 팔렸다고? 씨발 3년 전 100이면 지금 팔면 300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솔직히 올려야 된다. 미안합니다 죽태씨,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로망로즈예요. 300. 와 메이플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타일벨트 플러스 종결템들. 와 현금 250만이라고? 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야 진짜 다 합치면 어지간하게 하겠다 이거. 씨발 뭐? 마레벨기 풀셋? 스파이더맨 보라서 못 올린대요. 이거 그래도 로망로즈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이템들이? 다 합쳐야 이겨? 아 220장 사왔습니다. 누가 산 거야 이거? 씨발 아니 템참 뭔데 이거? 일기 마라벨템이야 이거? 300 장 넘는다고? 미안하다 로망로즈야. 350이라고? 220에 샀던 아무튼 지금 가치가 300 넘으면은 다른 거 아니야? 도대체 정체가 뭐지? 아 이거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얘들아? 일단 해놓자. 오 마이 갓. 가능한가? 아니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을. 예. 야,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작이 300이라고? 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버리는 옵션 없다고? 600이 말고 600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누. 절대 반지 뜨니까 끝났누. 결국 성능이 룩을 이긴 건가? 220장님 안 올리셔도 돼요. 왜냐면 스칼렛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와 반지의 제왕 미쳤다. 중득. 스칼렛링한테 비벼본다. 뭐지? 스칼렛링에 비빈다고? 에이 빅라 작년에 레드섭서 450장 팔림. 아 빅라 해요. 미안 다 합쳐야 돼. 미안하다. 존득. 인증했네. 존득. 존득. 여기 인증했네. 근데 절대 반지 이분 인증 못 하시나요? 인증하는 중인가? 근데 이게 모바일로 찍은 거 보니까 지금 바뀌시거나. 아 고객님 이거 인증 가능한가요? 그 핸즈를 어플로 그 이렇게 요걸로 해서 인증하면 되지. 어플 인증을 해야지. 어플 인증을. 핸즈 어플이란 걸 인증을 해야지 얘들아. 이거 인증하는 것만 딱 보고 우승 드립시다. 이러면 되나? 아 오케이 인정. 아 자기 거 맞네요. 아 오케이. 아 자기 거 맞네요. 인정. 아 오케이. 그럼 1등은 코게임님 600만원짜리 스칼렛링으로 우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후!